망했다. 아, 수빈이가 엑스맨이네. 아, 수빈이 우리 팀이다. 야, 저 뭐야? 잘했다, 잘했다.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아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아, 이런 풀 냄새가 좋긴 해. 야, 이제 가을이야. 하영 오셨습니까? 예, 축하. 아니, 왜, 저, 뭐 드림이 옷을 입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길이가. 아니, 원래 반바지예요. 반바지. 반바지라고? 예, 제가 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드림이 긴 바지야? 장훈이 형 반바지야? 일반인데, 일반인들 반바지인데 제가 입어서 그래요. 아, 일반인 반바지야? 네, 네. 아, 오늘 지호도 아주 또 의상이 또 가을에 맞게. 오늘 가을. 지호. 저희 오빠 네. FW 2월 상품. 아웃렛, 아웃렛. 아니, 그러잖아, 오늘 밥은 못 먹나? 밥은 못 먹나? 방귀나 방귀나 방송에서 띠리띠리는 거 아니 저 걸뱅이 걸뱅이 아니 아니 형이한테 꼬리밥을 먹으려고 자꾸 걸뱅이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나? 아침에 너 좀 방송 와서 좀 밥 좀 해결하지 마. 아니 방송 밥 꿀이야. 꿀밥이라 이거야. 밥을 아니야 밥 좀 먹어. 아니 오기 전 세찬이가 부탁해 거를 지가 리액션 해준 거 혹시 몇 시쯤 먹나? 한 두 개 정도 하고 먹지 않을까? 오케이. 아. 자, 저희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한 거래를 하게 될 텐데요. 아니, 봤어, 여러분과 봤어. 함께 아, 해주실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 그래?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근데 진짜 많이 컸더라, 형. 처음 아니, 나도 처음 보는 거 같아. 우리 안 나왔었나? 예능 첫 출연이라고. 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아유 우리 동시 씨, 예 수빈 씨하고 그래 그래 아 반갑습니다 그래 그래 아유 뭐 여기가 아 그래 맞아 꼬꼬대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나한테는 어떻게 된 거냐 왜 물어보질 않냐고 내가 널 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한지우를 연기했던 김동희입니다 5억 드리면 돼요 10억 준비하세요 너 이제 재배할 때까지 나랑 매출 계속 나갈 수 있어, 씨. 대박이지? 당신 아들 죽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아, 뭐야, 영광. 와! 아, 승현 씨까지.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와, 이게 영광이에요. 이거 사달랬잖아, 이거. 아, 좀 그만해. 이거 왜 안 갖고 왔어, 꼬꼬댁? 야, 그게 언제 저 건데, 꼬꼬댁이야. 꼬꼬댁 뭐야? 세 사람은 진짜 약간 저 뭐 그냥 또래. 선후배 관계 딱 그 느낌이 딱 나네.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렇지. 나이 동기도 거의. 뭐. 아니요, 나이는 제가 한 살 더 많은데요. 네. 98년도 데뷔십니다. 맞아, 맞아. 데뷔로. 98 데뷔면은 세찬이보다 선배야. 선배냐. 어디 그 선배님한테 괜히 이랬네. 어디 막. 선배 죄송합니다. 아까 막 이랬는데. 아, 그렇네, 진짜. 아, 세찬이 또, 아, 우연찮게 또 유승훈한테 비슷하게 입고 와가지고. 아, 유승훈한테 비슷하게 입고 와가지고. 아, 왜 위아래 색이 또 같냐. 왜 저렇게 입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아, 승호 느낌이 있네. 네, 있네. 불쌍하다, 어떡하냐. 그, 우리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어떤 드라마입니까? 아, 네, 드라마 거래는요, 이제 우발적으로 술김에 이제 친구를 납치해서 100억. 아, 친구를? 네, 아, 그래서 돈을 좀 요구하나? 네, 100억 사기금. 100억을? 어떤 친구? 아, 돈값이 100억이? 아, 술을 아, 수빈이를? 네, 100억을? 100억을? 네. 100억을? 네. 수빈 씨가 100억. 수빈이가 근데 100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 아, 거물이십니다. 네. 아, 네. 아니, 그 우리 승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예능 첫 출연 아니에요? 네, 처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니, 좀 약간. 왜 본 것 같지, 많이? 좀 어땠습니까? 이렇게 좀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떨리는구나. 약간, 약간 또. 예.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처음 서본 거죠? 네,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아, 그렇지. 원래 여기 이제 숲쪽에서 막 뛰어나오는데. 엄청 많은데. 아, 숨어 있는데.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손을 앞에 모으고 있어요. 왜 저렇게 당당하게 좀 있어 봐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고 있어 봐요. 되게 편할걸요? 좋아, 좋아. 시키면 다 하니까요. 좀 편하죠, 좀 편하죠. 좋다. 네, 약간, 좋다. 약간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저기, 근데 승호 씨가 나 이게 너무 웃기네. 왜, 왜? 올 초에 밝힌 노래반 그 애창곡이 윤도현 씨의 사랑했나 봐요. 어, 사랑했나, 윤도현 씨 사랑했나 봐. 어렸을 때 이제 현장 다니면서 부모님께서 되게 그때 유행때 나왔던 노래들이랑 엄마 아빠가 틀었던 거구나. 아, 딱이네. 그래. 혹시 저기 부모님의 저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 아, 66년생이시죠. 아, 형이랑 몇 살? 66년생. 야, 이씨. 아빠야. 66년생. 야, 이씨. 뭐가 야, 이씨. 아, 진짜 웃긴 형이네.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아, 네. 야, 아버님이 되게 일찍 결혼하셨구나. 그냥 같은 해에 태어난 것뿐이지. 청이 승훈 씨 아버님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이건 좀 구시적으로 사과를. 아니, 아닙니다. 이거 좀 굉장히 이거는 SBS 측에서도 좀 일어나서. 이렇게 키워? 또 누가? 이렇게 일을 키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승훈한테 한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해요. 사과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자, 다음 우리 수빈 씨. 안녕하세요. 수빈 씨. 수빈 씨는 뭐 사실 뭐 집사부인체. 예. 뭐 예능에 그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좀 우리 장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광수 성대모사. 아, 광수 좀 닮았네. 아, 있네 살짝. 광수 얼굴이 있네. 코가 있다, 코가. 아니, 광수가 있네. 입이 있어. 성대모사 광수 거 좀 됩니까? 지금 예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let's go! 약간 그 어처구니 없어. 표정이구나. 어, 있네, 있네. 일단 거북목 장사. 어, 있네, 있네. 일단 거북목 장사. 뭐? 뭐? 야, 똑같네. 가족이라 진짜 알거든. 아, 진짜 똑같다. 아, 있네, 완전. 똑같아. 아, 우리 다음은 우리 또 동희. 아, 와우. 어디서 말이야? 동혁동. 네, 동혁동. 아니, 일단 저기 동희가 다른 거 몰랐는데 댄스 동아리 출신이래요. 아, 댄동아! 우리도 댄동 하나 있는데. 요즘 그 스모크 챌린지라고. 그건 뭐야? 이거 슈퍼에 나오는. 그거 했어? 슈퍼에 나오는.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춤을 잘 추는구나. 난 달리고 이거? 예, 나는 달리고 아니죠. 이게 돼요? 넘어지거나. 띡. 아니, 이거 맞아. 야, 이거 카메라 보면 안 되지. 여기 보면서 띡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래요? 아, 원래 뒤 보면서 하는 거야. 나이스. 이렇게. 형. 좋았어. 오케이. 태기가 좋아. 좋았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댄동 동이. 나는 달리고 넘어지고. 진짜 멋있더라고. 부러운데. 나디 나디 쳤더라. 보시는 분들. 다이나믹도. 오! 오! 야! 오! 된다, 된다. 오, 댄동, 댄동. 오! 된다, 된다. 오, 댄동, 댄동. 좋아. 오, 눈빛 봐. 오! 좋아. 오, 눈빛 봐. 오! 이야. 아! 오. 이야. 아! 오. 오.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오! 둘 중에 오! 웃겼어. 동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리 반 1등이 오랜만에 수강을 했어. 준비했어.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핑 추는 느낌이에요. 그래. 아, 그래요.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노담, 노담. 아, 이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앉아서 하는 거? 자, 이번 미션은 다 잘하는 유 팀장들이 유일하게 못하는 걸 준비했는데요. 뭐, 저희가 뭘 못하죠? 그림 그리기 미션인 잘 그리는 거래입니다. 진짜 못 그리는데 오빠, 큰일 났네. 애매한 게 나오겠네. 승우 그림 좀 그리나? 저 나름 괜찮게 그리고.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팀장만 제시어를 볼 수 있고요. 예. 팀장이 제시어를 보고 그린 그림을 다음 주자가 따라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주자가 제시어를 맞히면 되고요. 네.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야, 재석이 처음 저 망했다. 재석이 처음 망했어. 그림 진짜 발로 그린 것보다 못 그리겠어. 재석이 오빠 그림은 약간 매직아이로 봐야 돼. 아, 이렇게 약간 떨어졌어요? 초등학생의 그 시선. 그러니까 어린아이. 야, 그냥 딱 5살 나이 그림이라고 생각해. 내 그림의 어떤 그 느낌을 아는 친구들이 앞에 좀 와야 돼요.
아, 일단 그 형 그림의 느낌을 좀 일단 경험해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수빈이 한번 그려주시면 안 돼, 수빈이. 저 한번. 아, 수빈이. 포인트만 딱 그리잖아, 포인트만. 잘 봐라. 나는 다른 거 안 그려, 포인트만 그려. 아, 수빈이 딱 얼굴 나오지, 저 딱. 어? 딱, 어? 나왔어. 아, 일단. 자, 수빈이. 자, 수빈이. 뭐야? 똑같네. 어려울 게 없어. 수빈이, 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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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요. 수빈이. 편하잖아, 수빈이. 그래. 이런 느낌 알겠죠? 예, 알겠어. 일단 소마리가 맨 마지막에 맞춰봐. 맞춰볼게요. 네. 제시어는 인물과 노래 제목 중에 하나. 인물과 노래 제목. 오케이. 한 사람당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10초. 일단 인물입니다. 주제요, 인물. 자, 시간 정확히 지켜주세요. 자, 10, 9, 8, 7, 6, 5, 4, 3, 2, 1. 봅시다. 그만 그리셔야 돼요. 이게 뭐야? 아, 알겠다. 이게 뭐지? 아, 말하지 마요. 아, 저게 뭐지? 야, 야, 아! 뭔지 알겠지? 4, 3, 2, 1. 그만 그려, 그만 그려. 그만 그리셔야 돼요.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 에? 아. 빨리. 야, 이거 포인트만 잘 해줘, 포인트만. 아이, 좀 형, 형. 좀 단순하게 그리지. 아, 어려웠어, 어려웠어. 아, 형 뭐 되게 잘 그리려고 그래. 어? 되게 잘 그리려고. 야. 뭐야? 이게 뭐야? 노래 제목이죠, 노래 제목. 인물입니다. 아, 인물. 아, 인물이야. 아, 망했다. 아, 와, 씨, 망했다. 인물이라고? 자,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물입니다, 주제요, 인물. 나도 모르겠어요. 인물이래요, 인물. 지금 광수랑 똑같아. 나도 모르겠어. 인물이래요, 인물. 그치. 그러니까 인물. 인물? 근데 동물인데? 그러니까 인물. 동물인데 인물이라고? 아니야, 인물이라니까. 떠보지 말고 해. 아! 아! 푸바오. 아! 푸바오. 어? 푸바오 아닙니다. 근데 너무 푸바오인데? 야, 푸바오는 동물이지. 소도공이야? 아니, 손흥민 선수 아니야. 손흥민? 뭐야? 손흥민 선수 아니야. 손흥민? 뭐야? 아, 손흥민이라고? 아, 손흥민이라고요? 손흥민 선수. 어디가 손흥민이야? 어디? 똑같이 그렸잖아, 똑같이. 아, 왜 이걸 그려? 어, 똑같이 그리긴 했다. 아, 난 이거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치? 축구공, 축구공. 아, 이게 축구공이야, 이씨. 똑같이 그렸잖아, 똑같이. 아, 아이 그럼 봐봐, 줘봐. 여기다 아니면 요걸 했으면 여기다 7을, 7을 딱 그리든가, 이렇게. 아, 마스크 옆에다가. 숫자는 쓰시면 안 돼요. 보라색!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오케이. 나 바꿀래? 아, 오케이, 오케이. 소민아! 예? 푸바오는 동물이야. 오빠 동희가 갔어요, 동희가. 아, 갔어? 야, 동희야, 너 주제 잘 듣고 들어가야 된다. 자, 다음 주제도 인물입니다. 인물. 자, 인물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또 인물. 내가 여기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볼게. 아, 잠깐만. 인물. 인물. 5. 잠깐만. 6. 아, 왜 이렇게 빨라? 7. 8. 9. 아, 이거! 아, 뭐야, 이게! 야. 아, 이거! 그만 그려, 그만 그려. 아, 뭐야, 이게! 야. 그만 그려. 자, 이게, 아니, 이거. 아니, 봐야지, 이거. 야.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봐야. 뭐야, 저게? 야! 저게 뭐야, 너? 야, 이거 몇 시? 아니, 10초도 안 돼. 아니, 잠깐만, 아니, 10초도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아, 말하지 마요.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아, 재석이 형. 유명해. 유명하다고?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원래 그 게임이에요. 빨리 달려! 야,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어딨어?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상상력 게임 아니에요. 자, 시작! 그냥 저는 똑같이 그릴게요, 그러면. 야, 딴 걸 그리지 마, 그냥.
자, 됐어요. 나 똑같이 그렸어. 형이랑 똑같이 그렸어. 뭐야 이게? 나 이게 똑같이 뭐야? 그렸어. 인물이라고? 인물은 그렸어, 인물인데 저게 뭐야? 나 진짜 모르겠네. 아니 사람은 맞는데 이게 뭐야? 사람이긴 해.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아, 너무 하잖아요. 너무 하잖아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 이 포인트 하나를 놓치면 안 돼. 아 근데 열어주세요. 아 내 자리 너무 안 좋아.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뭐야? 자 맞춰 맞춰. 진짜 어렵다. 와. 와, 난 맞출 수가 없다. 이, 인물 어. 자 3초 드릴게요. 네, 맞춰. 3, 2, 1. 트럼프. 아 뭐지? 아, 왜 트럼프야? 아, 그냥 모르겠어. 이 형이 나름 그린 거거든. 나중에 뭔데, 더 그린 거야 이게. 손이 포인트야 손이. 이게 뭐야? 어? 싸이 싸이 아 진짜 아, 이게 어떻게 싸이야? 싸이 싸이 아 강남스타일 이거구나 이거야 아니 싸이를 왜 그렇게 그려? 아니 싸이지 이게 찬성이는 형 아까 글러브에 절하는 그림을 그렸어야 돼. 아 그만해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려? 아 그런 시간이 없잖아. 아 그럼 빨리 할 수 있잖아. 깨진다 깨진다. 아, 야, 오케이 드디어 깨졌다. 야 저기 저 소민이랑 바꿔. 야 이제 삐져 가. 아 그림 더럽게 그리고 씨. 아 더럽게 못 그리고 하루 이틀이야. 아 이제 바꿔 바꿔. 내가 캐치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맞출게. 근데 여러분 맞췄다.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 네, 아 모르겠는데. 근데 좀 너무 못 그리셔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저 처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네, 잘했어. 네. 자 이번에도 인물입니다. 알지? 알지? 네. 네. 오케이. 우와, 잘했어. 하다. 저거 잘했다. 잘했어? 어, 완전 잘 그렸다, 이거. 좋아, 좋아. 렛츠고, 렛츠고. 망했다. 어. 망했다. 어. 2, 1. 어. 아, 수빈이가 엑스맨이네. 아, 수빈이 우리 팀이다. 야, 저 뭐야? 잘했다, 잘했다.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아이고. 지금 석준이 형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왜 이래? 부채춤, 부채춤. 아, 뭐 하는 거예요? 어, 부채춤? 어,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아, 알겠다! 10. 아, 형 알 것 같지? 됐어? 아, 아니, 이것만 들어도 알겠는데? 왔어! 왔어! 오빠, 아, 왜 그래? 석준이 형이 뭐 힌트 준 것 같은데? 자, 그만 그려주세요. 이거 맞춰야 돼, 오빠. 알겠지? 이거 아는 거야.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저거 뭐야? 와, 운동하는 사람이네? 자, 5초 드릴게요. 5. 맞춰주지. 아니 아니야. 아 근데 형 왜? TV 보시는 걸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부채춤. 너 내 말 듣고 왜 같이 맞추세요, 형? 아 시청자세요? 아니 근데 뭐, 왜 그러세요, 형? 형 오늘 이거 몰랐지. 받으면 형 무조건 꼴등으로 해. 승호야 기억해야 돼. 무조건 꼴등. 내가 알고 보니까 승호야 오해하지 마. 내가 무조건 힌트를 준 게 아니잖아. 아니야. 헷갈리게 하려다 보니까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번에 동희가 앞자리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네 이번 제시어는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아, 노래 제목도 재석이 형이 또 노래 제목 많이 알지? 좋아, 좋아. 시청자들이 이렇게 맞추면서 보는구나. 노래 석진이 제목. 형만 보면 답이 대충 나오네. 원래 저 어르신들이 못 참거든, 저런 거. 보고. 아, 나 맞추고 싶어. 미치겠네. 동희가 포인트 잘 잡아. 8, 7, 4, 열어주세요. 어? 어려워, 어려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잘못 그렸다 그림을. 아 아니야. 이게 뭐지? 어떻게 어떻게 어렵다 큰일났다. 야 내가 날 보여줘. 야 소민아 좀 보여줘. 아 왜 그래요? 이게 나의 어떤 저 진짜 똑같이 그린 거. 아이고야 이거 뭐야? 뭔데 뭔데? 아 수빈이가 진정하세요. 아 알았다. 진정하세요.
아셨어요? 예. 네. 아, 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알았으면 아, 90년대 노래나 2000년 초반 노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 형이 알았으면 정답. 네. 아,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이 형 주황팀이야, 주황팀. 와, 나 맞추고 싶어. 뭔데, 뭔데? 맞추지 마요. 어? 뭔데? 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요. 와, 나 미치겠다. 뭔데, 이거 뭐야? 불타오르. 불타오르. 불꽃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씨. 오. 3, 2, 1, 열어주세요. 1, 열어주세요. Fire! Fire! 제목이 뭐죠? 불타오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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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리면서 구린가봐 했거든. 이건 다 알려준 거지, 이게 뭐야. 형 보고 막 이래. 7, 6, 5, 4, 3.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게 잠깐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성진이 형이 신나는 거야. 어, 알겠다. 그러니까 지호가 오빠, 뭐야? 아, 얘한테 알려준 거야. 아, 진짜? 뭐야? 와, 저거 못 맞출 수가 없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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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제발. 야, 마스카 나갔어. 하지 마. 알았다. 와, 저 대박이다. 재석아, 너도 딱 보면 알 수 있어. 총 맞은 것처럼. 다 넣어, 다 넣어. 강동원! 와, 많이 맞췄다. 그럼 승호가, 승호가 앞에 가고. 네. 형 그림 잘 그려? 나 잘 그려. 아. 자, 이번에 아. 첫 번째 제시어 카테고리 인물입니다, 인물. 어. 자, 준비. 인물이야, 인물. 인물! 알지? 포인트. 포인트 따. 포인트. 포인트 따. 어떻게 그릴까? 승호 그림 좀 그리나? 승호 잘해. 네, 포인트 잘 잡아. 그림 잘 그린대. 네. 아, 그래? 승호가 미술 저거 금상 출신이잖아. 그래? 어, 진짜로? 자, 2, 1, 열어주세요. 뭔데, 뭔데? 야, 이게 뭐야? 아, 따라 그려, 따라 그려! 야, 이게 뭐야? 아, 따라 그려, 따라 그려! 어? 야, 너 잘 그린다며. 잘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 아, 죄송해요. 아. 아, 그죠. 그림 못 그리는구나, 잘. 거의 재석이 형 수준이네, 딱. 아니야, 저 잘 그린다고 그랬어, 저 이거. 석진이 형 그냥 따라 그려. 내 생각에 석진이 오빠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아, 넓게 못 봤어. 포인트를 넓, 잘해야 돼. 넓게 봐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포인트 꺼야 되잖아. 야, 나 진짜 그대로 그렸어. 어? 그랬어. 어?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포인트 이건데?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아. 진짜 있는 그대로. 됐다. 아, 됐다. 됐다. 야, 됐다. 아니 이제 이제 맞추고 하면 돼. 이제 맞추기만 하는데. 아, 이게 그럴 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를 내가 완전 그거를 그거 내가 이거를 완전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좀 극대화 시킨 것 같아 내가. 이게 왜 길까? 극대화 시킨 것 같아 내가. 이게 왜 길까? 저 뭐야? 이게 왜 길까? 이게 뭐야? 아니 졸라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인물이죠? 이게 긴 것 같아 이게. 매우 유명한 인물? 네. 5초 드릴게요. 5, 4, 3. 5, 4, 3. 4, 3. 2. 김연아. 어, 맞아. 우와! 맞아. 우와! 김연아. 어, 맞아. 우와! 이거 어떻게 우와! 아니, 이게 어떻게 김연아 선수야? 야! 김연아. 어, 맞아. 우와! 맞아. 우와! 야! 나도 그 생각했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야,
이게 김연아 맞지? 왜냐? 어떻게? 이 목 긴 게 약간 이거 느낌이었어, 이거. 뭔가 이야, 우와, 나 닭살 났어. 아니, 어떻게 김연아 선수. 선수야. 너가 못 맞추지. 유승호 씨가 처음에 그리신 게. 아, 이게 포인트예요? 신발. 나 그걸 못 봤어. 어? 야, 김연아 맞췄다. 와, 너 미친 거 아니야? 와, 어떻게 맞췄어, 괜찮아? 몰라.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소름 돋았어. 와. 첫 번째 문제 맞히셨고요. 두 번째도 인물입니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만! 포인트를 크게 그려. 야, 승호야, 포인트를 좀 과장해서 크게 그려도 돼. 좀 전 같으면 약간 그 스케이트 슈즈를 크게 그린다거나. 아, 저거 너무 쉬운데? 야,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어? 잠깐만. 그냥 본대로 그려. 본대로만 해요, 형. 과장하지 말고. 아, 잘 그리네, 근데, 그림을. 잘 그렸어. 아니, 재석이 형보다 낫네. 아, 표현력이 더 좋아, 재석 오빠보다. 포인트요. 4, 3, 2, 1. 열어주세요. 아, 나 이게 오른쪽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나 이거. 야, 근데 석삼형이 뭐 스파이 그건가? 이게 아니, 다야? 이게 기억이... 기억이 안 난다고? 가물가물해. 왜냐면 받아가지고... 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기호야, 명분만 줘. 5, 알았어, 알았어. 4, 3, 2, 1. 열어주세요. 야, 세찬이 이걸 맞춘다고? 그냥 포인트만 알려주면 돼, 포인트만. 딴 거 그리지 마. 이게 뭐지? 오빠 그리다 만 게 뭐야? 어? 그리다 만 게 뭐야? 이게 사과 아니야? 이게 사과 아니야? 궁금해 죽겠네. 진짜 본대로만 그렸다, 진짜 본대로만. 사과라고? 사과 같았어. 아닌가 봐, 사과 아닌가 봐, 그러면. 야, 근데 너가 이걸 맞추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인물? 1. 태양. 뭐야? 누구예요? 야, 뭐 그린 거냐? 반지. 아, 반지. 안정환? 네. 안정환이구나. 아, 씨. 반지네. 아, 반지야. 나 씨. 아니, 형, 잠깐만. 아니, 당신! 나, 씨. 야. 야. 승호가 반지를 그렸는데 사과가 나와? 이게 뭐야? 야, 승호도 뭘 그림을 왜 잘 그린다는 거야? 잘 그리지 않았어요? 반지까지 해놨잖아. 야. 너 생각해봐. 네, 생각해볼게. 너 반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지지. 너 가만히 있는 게 반지 같아? 보여요. 야, 갑자기 사과가 왜 나왔어? 10초 만에 다 닿잖아. 가물가물하지. 아니, 근데 석준이 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네. 아니라니까. 지금 승호 그림이 잘못했다니까. 아니, 석삼이 형 우리 팀이야. 아니, 그리고 전판에 주황티 석진이 형이 한 세 문제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건 잘 맞추는데, 석진이 형이. 야, 니네 힌트 좀 줘. 아, 대신 저 형 저기 앉아서 맞추면 안 돼요? 야, 힌트 좀 줘. 아, 자, 다음 문제도 인물입니다, 인물. 네, 맞춰볼게. 석진이 형 뭐 있지? 6, 아니, 너무 5, 이상해, 오늘. 4, 3, 2. 아니, 아닌데? 야, 잘 그려. 너 하더군, 너. 너 어떻게 알아, 보자. 어? 어? 나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저분 나도 아는데? 캐릭터가 어? 누군지 알겠다. 그치, 거기 나오시는 분 같지. 얼굴이 왜 동그랄까? 난 우리 지미 직감독님인 줄 알았어. 봐봐. 어? 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되게 많은데. 잠깐만. 얘가 누구야? 아, 씨. 5, 4, 3, 2, 1. 그냥 그대로 그렸어. 그냥 그대로 그렸어. 그대로 그렸어. 이렇게 생긴 애 찾아. 야, 저렇게 생긴 애 찾아. 나 아니야? 정답 유재석. 근데 나였으면 이빨이 그렸을 거야. 아, 안경 꼈는데? 안경, 야, 안경 쓴 사람 유명한 사람.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마동석. 야, 이게 마동석이. 마동석.
야, 이게 마동석이 누구야? 정답은 유승호 씨 그림 먼저 보여주시죠. 자, 보자. 우리가 맞춰보자. 아! 누구야? 집으로 그 할머니가 할머니인데? 자, 사진 할머니인데? 보여주세요, 할머니 아니야? 어? 누구야? 유재석 맞아? 야, 유재석! 야, 유재석! 야, 유재석! 맞아? 뭐야, 진짜예요? 야, 뭐야, 진짜예요? 아, 이빨을 그렸어야지! 내가, 아, 이빨을 그렸어야지! 이를 그렸어야지! 내가 맞췄네! 맞췄네! 유재석은 이렇게, 이렇게만 그려도 봐! 누구야, 이거 누구야? 유재석! 재석이 형! 야, 승호야! 아, 재석이 형은 그냥 입을 삐뚤게 그리면 되는데, 그냥. 이빨, 이빨! 너 나를 이렇게 귀엽게 그렸어! 아니, 아니. 오늘 너무 뜬구나, 잘. 야, 이거 유재석은 맞출 수가 없다. 왜 안 했어? 카테고리 인물입니다, 인물. 노래 제목이지? 이거. 아니, 노래 제목이 인물. 인물이야! 4, 3, 김은국. 찰리 채플린. 오케이! 자, 지금 한 문제밖에 못 맞히셨고요. 아, 하나로 드리면 끝이네. 야, 맞춰. 야, 요번에 맞추면 끝이야. 포인트만 잡아줘요. 자, 이번 카테고리는 노래 제목이고요. 형, 노래 제목은 저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해먹어야 된다. 10, 9, 8, 7. 가자. 야, 우리 진다, 진다. 하영 잘 그려. 포인트를 잘 잡았어, 포인트. 오~ 이거 보면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얘들아? 있지, 저거 보면. 다 그대로 그려, 그대로. 너무 쉬운데 하하가 너무 잘 그렸어. 5, 아, 10초 4, 진짜 빨리 간다. 3, 2, 1. 아, 근데 하하가 포인트를 알려줬어. 그게 문제야. 와. 하하가 포인트를 알려줬어. 그게 문제야. 잘 그렸다. 와, 최고다. 아, 포인트를. 진짜 그림을 잘 그리긴 하네. 포인트만. 이게 잘 그냥 그대로만 그리시면 되는데. 포인트만. 이게 잘 그렸다고? 아, 봐봐, 승호 봐봐. 네? 아, 죄송해요, 형. 괜찮아. 석삼이 형이 또 하나 틀어줄 거야. 그대로만 그리면 돼. 아니, 보여줘, 오빠, 보여줘. 자. 뭐? 보여줘. 자, 이거. 뭐? 세 차례까지, 세 차례까지 갈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 이거. 이거는 뭐, 아까 그 김연아 정도 이상의 추리가 돼야지. 돌아버린다. 저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이게 뭐야? 잠깐만요. 근데 귀엽다, 되게. 어,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형, 캐릭터 같아. 캐릭터. 너무 귀여워. 귀엽다. 3, 2, 1. 자, 노래 제목입니다. 뭐 뾰루지야 뭐야?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만. 아주 잠시만, 두더지? 네, 해석만 하면 돼요. 문어, 문어. 아닐 수도 있어. 러브 다이브? 모나리자지,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니야? 진짜? 모나리자 아니야? 그래. 모나리자. 그래. 이게 뭐야? 모나리자. 그래. 봐봐. 야, 야. 야, 승호야, 너도 솔직히 잘못하지 않아? 아니, 솔직히 인정해라. 인정해라. 아, 눈썹이 없다? 그래, 그래. 나는 모나리자.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모나리자가. 자나치시장이에요, 자나치시장이. 아니, 모나리자는 액자를 그렸어야지. 아, 그렸구나. 액자. 아, 그렸구나. 액자. 형이 안 그렸잖아. 아니, 액자를 형이 안 그렸잖아. 아니, 집중력이 너무 없어. 남의 팀 할 때만 집중력이 있어.